민원 문턱이 높다는 건 옛말이 됐습니다. 도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도내 시군들이 이색 정책들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비법정도로 전담팀이 꾸려지는가 하면 베테랑 공무원들이 민원 해결을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인 것도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장애인 부부가 운영하는 이 매표소는 버스 정류소가 이전하면서 매출이 급감했지만 9년이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전 비용은 물론 주민 동의도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 백방으로 알아봐도 역부족이었는데 마침 베테랑 공무원을 만나서 일사천리로 해결됐습니다. 장애인 재활협회와 장애인복지회의 모금을 통해 이전 비용을 마련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상하의 동의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준다 그러고 안 해주고 그냥 가고 몇 번씩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포기했는데 저기 마침 오셔가지고 해준다 그래서 참 좋아요.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민원실에 팀장급 전문 인력을 베테랑 공무원으로 배치했습니다. 행정과 사회복지, 건축, 토목, 건설 등 5개 분야에 8명을 투입. 한 부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 민원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희 민원실을 찾아오시면 저희가 그 부서들을 섭외해서 그 담당 직원을 내려오게끔 하고 아니면 저희가 직접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마을 안길이나 골목길 등 비법정 도로 전담 바로 처리팀을 만들었습니다. 전담 부서가 없는 비법정 도로의 경우 민원 처리가 지연되거나 민원 핑퐁이 발생하기 십상이었던 상황. 경도 유일 바로 처리팀은 시민참여단, 유관기관, 읍면동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접수된 민원 1016건 중 1005건을 해결해 99%의 처리율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처리팀 직원들로 구성된 현장 기동반이 소규모 도로 파손 보수에 나서 민원 처리 기간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뒀습니다. 전담 부서가 어느 부서에도 없는 그러한 마을 안길, 비법정 도로를 처리했다는 것이 그 도민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도는 제2회 민원의 날 기념 행사를 열고 민원 서비스 개선 우수 사례와 민원의 날 유공, 민원 처리 우수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24개 시군 3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66건 중 6개의 우수 사례를 엄선. 34명의 도시군 공무원이 민원의 날 유공 표창을, 4명의 도 공무원이 민원 처리 우수 공무원 표창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도민들의 민원이 잘 해결돼서 우리 경기도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또 주민들이 행복하게 경기도에서 지내실 수 있는 그런 겨울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경기도에서 처리한 민원은 110만 건이 넘고 오랜 지난 9월까지 70만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